안녕하세요. 이야기꾼입니다. 500명의 구독자 미리 주는 5명에게 주려고 해도 신청 안 하시더니 지금 300명 구독자가 넘었기 때문에 이제 3명에게 주려 하는데 그래도 안 하시네요. 이제는 마감해야 하고, 저는 모두 다 달래는 사람은 이 하나하나가 내 새끼 같아서 사실 주고 싶지 않은데요. 일단은, 옮겨야겠죠. 자여반개나무, 백목련, 자목련, 겹벚꽃, 왕벚꽃, 산벚꽃, 모과나무, 뭐 살구, 복숭아, 뭐 지금 단풍나무도 다양하게 있어요. 사실 지금 판매 전혀 안 되고 있는 루브름 단풍나무, 이거는 지지난 겨울, 그러니까 22년 1월인가 그때 날아온 것 때문에, 그러니까 작년 1월 아니면 재작년 12월에 날아온 씨앗들 심어서 나왔는데, 이거는 국내 판매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이 근처 어디선가 이 단풍나무가 있었나 봅니다. 그리고 이런 거 같은 거는 오렌지 단풍나무, 이거는 청이 단풍인가, 하여튼 이 가지가 빨간색인데요. 마지막으로 찍어보죠. 예. 무궁화들입니다. 우리나라의 국화는 무궁화입니다. 특히 동해물과 백두산에 나오는 우리 애국가에서도 나오죠. 보라색 무궁화입니다. 마치 다 죽은 것처럼 이제 새싹들이 하나씩 나오죠. 근데 아쉽네요. 이거는 병꽃나무. 이건 우리나라 전통. 이거는 외국에 못 나갑니다. 이거 우리나라 자생종이에요. 병꽃나무. 어머, 앵도 열렸네요. 제가 부비부비한 거 중에 성공한 건가 봐요. 예. 진짜 성공 많이 했네. 생각보다. 얘는 이슬아지고요. 예. 이건 앵두나무고요. 사실 앵두나무 여러 그루 샀었는데 여름에 말라서 이렇게 잘라가지고 또 이렇게 얘 죽지 않고 살았고요. 예. 말라서 죽은 것도 있고요. 이건 화살나무. 얘는 모과나무고요. 얘는 사과나무 종류들도 여러 가지 있어요. 소나무, 수국도. 그거 수국, 그거 산수국이고요. 뭐라고 해야 되나? 제 이야기꾼 TV 그게 그 산수국의 사진이고요. 작년에 꼽혔던 거. 얘는 금목사. 얘는 은목사. 좀비 식물 같은 거예요. 딸기. 딸기 열렸네요. 얘도 부비부비 했더니 했네요. 제가 뭐꽃볼 때마다 부비부비는 해주지만 항상 되는 건 아니고요. 여기 딸기 꼽혔죠? 이 쟤도 부비부비 해줘야겠네. 근데 얘를 못 해줘가지고 이 블루베리 부비부비를 해줄래도 저 꽃이 너무너무 가늘어서 집어넣을 수 있는 게 없네요. 샤인머스켓. 얘는 종류를 모르는 블루베리. 얘는 겨우 추위에 강한 이게 뭐다? 듀크 두 개는 다른 분에게 선물했었습니다. 그리고 블루베리 스위트하트. 얘는 이름 모르는 블루베리. 얘는 샤인머스켓. 얘는 지금 싹이 나고 있죠? 얘가 3,000원짜리 조그만한 포트에서 산 거. 1년 동안 이게 가지를 벌렸던 거고. 예. 포도 작년에 먹었어요. 새들 두 마리가 와서 하나는 망보고 걔네들이 따먹길래 다져가 보니까 맛있게 열렸더라고요. 그리고 얘는 다리랑 머루랑 뭐 이럴 때그 머루. 예전에 어렸을 때 동화 생각나서 샀고요. 예. 얘는 다른 종이 있었는데 옆에다가 딸기를 심어놨다가 걔가 죽고 딸기만 남았어요. 아쉬워서 그래요. 흑보석. 포도요. 포도고요. 얘도 포도인데 이름 명찰이 어딨냐? 얘는 자옥이래요. 국화예요. 얘들은 장미. 장미는 혹시 베란다에서 키울 수 있을까 해서 제가 많이 이동해 놨습니다. 얘는 달에 겨울에는 뭐 거의 죽어가는 것 같이 있다가.
밑에 다래나무 밑에 있는 거는 딸기. 딸기 한번 키워보세요. 이거 완전히 좀비식물이에요. 안 죽어요. 사실 영산홍, 자산홍도 많이 이동했어요. 남들 오시는 분마다 다두 그루씩 드렸고요. 가져가시느라가 좀 무거웠긴 했겠지만. 얘는 묵수극이에요. 수극. 그리고 이것이 예뻐서 또 샀던 두 개의 수극. 쟤는 다른 수극이네. 두 개의 수극이라는 건 요거와 요거네요. 얘가 산 수극. 제 이야기꾼의 그 로고인가? 그거가 지금 요 수극. 요 수극의 꽃이에요. 얘도 수극이고, 수극이고. 하여튼 뭐. 모두 다안 가져가시니까 할수 없습니다. 이제 마감합니다. 오늘 견적 받고 이동해야겠습니다. 참 아쉽네요. 드리고 싶어도 택배로 보낸다 그러면 다 나도 할 텐데. 와서 가져가시라니까. 대신 와서 가져가면 선택할 수 있잖아요. 작은 걸 가져갈 수도 있고. 원래는 목수국 가져가려다가 산수국까지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왕벚꽃이 유명한데, 왕벚꽃 대신에 겹벚꽃이 더 예쁘네? 그래서 겹벚꽃 가져갔을 수도 있고. 근데 어쨌든 드리고자 했으나 가져가면 불편함 때문에 포기하시는 걸로 알고, 이제는 남에게 전부 드리거나, 제가 이동하겠습니다. 오늘 이삿짐 견적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